우리나라의 부흥을 상징하는 듯 우리나라 지하자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의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공부 당국에서 세운 석탄 개발 발견 계획을 뒷받침하고자 대한석탄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국 각지의 탄광에서는 올해에는 5년 전 휴전 당시의 생산량의 5배가 되는 연간 400만 톤의 증산 계획을 관수하고자 개발 작업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240만 톤의 생산 실적을 올리고 금년도에는 그 배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에서는 발견 계획이 완수되는 날 연간 천만 톤에 가까운 석탄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는 남한만 하더라도 아직 14억 톤이나 되는 석탄이 땅속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채광 작업은 급속도로 현대화되어 있고 불에서 파낸 석탄은 재빨리 선광되어 도시와 산업지대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무연탄은 우리들의 가정에 새로운 연료로 등장해서 나날이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무진장한 무연탄의 공급은 이때까지 나무를 베어대야 된 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산림 녹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가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연탄은 화력발전과 생산공장에 활용되어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자립경제 확립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석탄 개발 증산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져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연료 문제가 자급자족 상태에 도달할 날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예술의 계절, 저물어가는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은 말의 향연에 가을의 환상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3일 서울시내 원각사에서 막을 올린 아카데미 발레단의 창립 대공연 광경입니다. 우리나라 모던 발레리나들로서 구성된 아카데미 발레단의 이번 첫 발표회는 우리나라 무용계에 새로운 화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호신 무술 경기에 한중 두 나라 선수들이 묘기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22일 서울 시공관에서 벌어진 한중 친선 18기 종합 연무대회 광경입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서울 진덕관의 수련생, 중국 측에서는 재한 화교중의 선수가 참가해서 18기를 다투었습니다. 이날 여자들의 경기는 한층 인기를 끌었는데 이러한 아가씨들과 교제하려면 한층 무술의 단수가 높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8기 호신 무술은 남녀가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일 서울 장충단 육군체육관에서는 동양의 미들급 1인자인 필리핀의 양포리노 선수와 한국의 미들급 제1인자인 강태철 선수와의 권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불을 뿜는 시합을 무려 16회에 걸쳐서 했지만 결국 이날 두 선수는 무승부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 선수는 지난해 보리노 선수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고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시민, 학생, 외국인 등 약 6천 명이 참가해서 시내 중심가 10km에 걸쳐 체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의 하나로 부산 시민 걷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PF 미용으로 물자 소비 절약을 위한 물물 교환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내놓고 필요한 물건과 바꿔오는 이 운동은 소비 절약을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인도에서 대한뉴스 박주영 차영선 특파원의 보도. 우리 해군 함정으로는 처음으로 중동 방문길에 오른 해군사관학교 제30기 순항군대가 항해 중 인도양에서 해상보급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순항군대는 70일간 예정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 우방 8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진해항을 떠난 지 18일 만에 첫 순방국인 인도의 코칭항에 입항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순방국에서 상호 친선을 도모하며 각국 사관 생도들과 우위를 다지는 갖가지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사관 생도들은 이곳 인도의 코칭에서 시가지 관광도 하며 사관 후보생으로서 안목을 넓히는 데 힘썼습니다. 대한뉴스 특별 취재반은 계속해서 중동 지역 순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